제가 언론개혁, 사법개혁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저기서 유승민 오늘 한마디 했는데 정청래 의원님 시원하다고 아까 시청자들이 난리 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어떤 거죠? 주제가 오늘 하도 많아서. 백신 얘기, 유승민. 백신 얘기. 네가 뭐라 그랬지? 네. 대통령이 제1호 접종해라 그래서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 일갈하셨죠. 아, 아니 그 대통령, 그 뭐야, 이런 거죠. 백신을 충분히 확보했는데도 백신 확보 못했다고 난리를 칠 때는 언제고. 네. 또 백신을 충분히 확보해서 7천 몇백만 명분 지금 마련했잖아요. 네. 백신 접종한다니까 또 불안하다고 또 난리를 치고. 네. 대통령이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는다고 뭐라 그러고 서 있으면 서 있다고 또 뭐라 그러고 맞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예. 나랑 먼저 맞자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은 사실은 건강과 일정은 국가 기밀이고 보안 사항이에요. 안보죠, 안보. 예. 예, 안보죠, 국가 안보. 그래서 이건 대통령을 당신들이 존경하거나 네. 대통령을 걱정하거나 그리고 대통령 백신을 맞아서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져라. 라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네. 대통령을 저는 공격하고 조롱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 전 그렇게 당신이 걱정되고 불안하면 나랑 같이 맞자. 난 언제든지 용의가 있다. 예. 동시 접종. 이렇게 하면 오해 소지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또 맞겠다 그러면 예. 아 65세 이하인데 대통령은 68세니 예. 국민 제쳐놓고 혼자 특혜를 다 받겠다는 거냐. 네. 또 이렇게 욕할 수도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유승민 씨에게 같이 접종하자라고 하면서 분명히 조건을 우리 둘도 우선 접종 대상은 아니다. 건강하다.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있는 환자분들이나 그 관계자분들이 먼저 맞는 건데 예. 국민들께서 허락하면 이러한 전제 조건으로 유승민 씨 그럼 나랑 같이 맞자. 예. 연락 바란다. 근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연락 오신 분이 있어요. 누구요? 안철수 씨. 찰스? 어? 예, 뭐, 아니 네. 어제 제가 그 페이스북에 썼는데 그 말을 복사했는지. 네. 아니 자기가 또 먼저 맞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 말을 복사한 것이냐. 복사했다면 안도리코 선생. 나에게 저장료 500원 내라. 안도리코. 제가 이렇게 썼죠. 네. 의원님 그리고 오늘 신현수 민정수석이 조금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가 대통령에게 네. 모든 것은 본인의 인사를 일임을 하고 최선을 네.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태까지 네네. 조중동이 엄청나게 신현수 문제를 키워갖고 정권 레임덕으로 빠뜨리려는 음모가 보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해 주시죠. 신현수 민정수석은 이름처럼 신의 한 수였죠, 오늘.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방금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네. 이렇게 썼어요. 인디언 기우제 지낸 분들 고생들 하셨소. 대한민국의 언론 장사꾼들은 네. 갈등 유발 선수들이죠. 네. 올림픽에 이 종목이 신설된다면 금메달은 따놓은 당상이죠. 이야.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들이나 네. 망할 때까지 싸움 부추기는 돈벌이 클릭 장사꾼들이나 공통점은 끈질김이 생명력이죠. 오. 먹잇감을 찾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는 열대 기후 사바나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의 신의 한수에 악마의 주술 이후다 뻘쭘해진 분들 그동안 고생들 많았습니다. 그렇죠. 저랑 신수석께서는 네. 문재인 대통령님 잘 보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야. 이렇게 썼어요. 아, 저랑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아요, 의원님? 아, 이종원 PD는 저의 정치적 제자니까. 그렇죠. 제자. 네. 저를 밖에 내다 키웠어요. 김어준은 어버 키웠고요. 네. 이종원은 밖에 내다 키웠습니다. 아무 네. 관심을 제가 두지 않았는데 스스로 컸어요. 예, 잘 컸네. 의원님. 네. 의원님이 발의했던 미디어법 징벌적 손해배상 그거는 통과가 저 올라갔나요? 당에서 이제 그걸 포함시켜서 논의를 하기로 했으니. 네네네. 그게 사실은 뭐 센 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18개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네. 언론도 징벌적 손해배상에 종목만 포함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청 기업에 대한 대기업 갑질이라든가 식품, 네. 개인 정보 이런 건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있는데 네.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이유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언론에 대한 피해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칼에 의한 피해보다 펜에 의한 피해가 더 크다. 네네. 이게 제가 만들어낸 명 카피입니다. 그래서
언론도 당연히 징벌적 손해배상에 포함시키고 네. 현재는 다른 법이 3배 이하니 일단 그렇게 해놓고 그렇죠.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30배로 늘리든 뭐 300배로 늘리든 그때 가서 또 논의를 해볼 사항이다. 그렇죠. 공수처 처음에 출범할 때도 7명 중에 6명 통과법으로 했듯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거 효과가 없다 그러면 더 세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시작이 중요한 그렇습니다. 거죠.